적시에 정확한 약이 환자분들에게 잘 전달이 됐겠구나. 아, 내가 효과적인 치료에 기여를 하고 있구나 할 때 아, 오늘도 내가 참 잘했구나 이런 보람이 느껴집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서울 아산병원 약재팀에 근무하는 문송희 약사입니다. 저는 2003년도에 전공약사로 입사를 해서 지금은 동간입원약국에서 야간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약국에서는 보통 처방된 약을 조제하는 곳이라고 간단하게 생각하시는 경우가 많으실 텐데요. 약제팀에서는 환자분들에게 안전하고 정확하게 약이 투약될 수 있도록 종합적인 그런 약제 서비스를 제공을 하는 곳입니다. 처방감사는 의사 선생님들이 내준 처방을 저희가 안전하고 정확하게 투약이 될 수 있도록 다시 한번 처방의 적절성을 검토하는 그런 과정을 말할 수가 있겠는데요. 용량이나 용법이 정확한지 그리고 투여 빈도라든지 투여 경로가 정확하게 입력이 되었는지를 저희가 확인하고 있고 같이 썼을 때 주의를 요하는 약이 있는지 그리고 임산부들한테 썼을 때 위험한 약이 있는지 노인분들이나 소아에게 썼을 때 또 주의해야 할 약이 있는지를 저희가 확인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조제한 약들은 반드시 이중 검수를 통해서 약이 나가게 되는데요. 그러니까 검수를 한다는 것은 정확하게 약이 잘 조제됐는지를 확인하는 과정을 말할 수가 있겠습니다. 약봉투에 있는 정보와 조제된 약이 정확히 일치가 되는지를 확인하고 약을 병동으로 보내고 있습니다. 저희는 근무를 하면서 밤 11시부터 새벽 2시까지가 가장 바쁜 시간인 것 같습니다. 그게 다음날 아침 일찍 드셔야 되는 전 병동의 정규 선출 약품들 그 시간에 전부 준비를 해드려야 되는데요. 그동안의 추가약, 응급약들, 또 마약들, 퇴실약들 나오는 걸 전부 처리를 해가면서 조제가 되고 불출이 돼야 돼서 기계와 사람이 모두 제일 바쁘게 돌아가는 시간인 것 같습니다. 원내에서 지금 사용되고 있는 약이 품목으로 한 2,800품목 정도를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야간 시간대에 조제되는 경구약은 3,500건 정도고요. 주사제는 3,200건, 마약류가 한 800건 정도 되고 응급실 약이 한 900건 정도 집계가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곧 들어갈 것 같아요, 선생님. 칸으로 바로 넣어드릴게요. 네네네. 계속 끊임없이 조제와 불출을 하는 그 중간에 빨리 약을 받고 싶어하는 선출 전화가 가장 많이 오거든요. 진통제라든지 환자분 상태에 따라서 증상에 따라서 지금 바로 투약이 되어야 하는 약품들 전화가 많이 옵니다. 그들을 처리를 해드려야 하다 보니 사실은 근무할 때 12시라는 걸 모르고 지나갈 때가 더 많은 것 같습니다. 새날 새 처방이 시작이 되는 게 12시 시점인데 그 전 시간까지 전날 처방을 또 마무리해야 되고 해서 저희는 그 12시를 항상 정신없이 불이 꺼질 틈이 없이 네, 지내고 있습니다. 정성을 다하겠습니다. 이번 약 문송입니다. 환자분들에게 이제 약품 설명을 한다든지 효과적인 약물 치료에 기여를 하고 있구나라고 느껴질 때 좀 더 적절한 처방, 투약이 이루어졌을 때 오늘 일을 잘 했다고 느껴지게 됩니다. 동료들한테는 이렇게 함께 걸어나갈 수 있는 친구가 되고 싶고요. 환자분들에게는 신뢰할 수 있는 전문가로서 늘 노력하는, 깨어있는 그런 약사가 되고 싶습니다.